양순이 그 다섯 번째 이야기. 1.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알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게 성격이나 심리 혹은 섬세함의 기준에 따라 사랑하는 이 이름 그 자체로 이해한다는 건 지극히 어렵다. 내가 상대를 품기 원하는 것처럼 그 또한 나를 안기를 갈망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상대가 내 사랑에 속되 멀미를 하더라도 내 기준은 그가 나와 동질의 그리움을 공유한다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건 쪽팔림을 개의치 않는 데서 출발한다. 거사는 양순이가 소문처럼 그렇고 그런 여자라 해도 이 저격스러운 한 귀퉁이를 찍고 들어올 때의 모습만 기억하고 싶어진다. 물론 그녀가 자유분방하여 애정행각 또한 거시기하게 소문이 왁자했지만 그런 건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아니 설사 그녀가 그런 여자라 해도 그 부정적인 면을 순화시켜서 선택적으로 고운 것만 간직하고 싶다. 말석이 역시 거사가 양순이를 대하는 태도가 범상치 않다는 걸 피부로 느낀 것 같다. 그러나 양순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아직 깃발을 날리진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포를 양보해서 녀석이 양순이를 도모했다고 해도 거사는 별로 타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수로에 많은 오리들이 내려앉았다가 날아오르지만 그 어느 곳에도 오리가 앉았던 표시는 없다. 2. 말석이가 설거지 대가한테 들었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녀가 슈퍼토끼 말석이를 받아들이면서 했다는. 사람들은 문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지만 실은 문 안에 사람을 보고 들어간다는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말석이의 손때가 반질반질한 비닐하우스 앞에 섰다. 농장 입구에는 조그만 말석이 마티즈와 양순이의 흰색 소나타가 다정하게 주차되어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좀 떨어진 고추밭에서 둘은 고추를 따고 있다. 두 면놈의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이유가 한낮의 장렬하는 태양빛만은 아닌 게 틀림없다. 양순이가 가녀린 손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고추를 움켜잡고 붙든다. 고추들의 밝던 신음이 비닐 부대 안에 가득하다. 밭 한쪽 귀퉁이로 어설렁거리며 걸어간 말석이가 바지춤을 내리고 쉬야를 한다. 오줌발이 가늘어서 명지 바람에도 휘날린다. 녀석은 쉬야를 끝내고 아주 격하게 털어댄다. 순간 방울이 짤랑하고 명랑한 소리를 연주한다. 말석이가 쉬야를 끝나고 바지를 올리면서 살짝이 으키층을 한다. 이미 녀석의 운동화 압축은 촉촉하게 젖었다. 거사도 갑자기 요의를 느낀다. 그들의 눈길을 피해서 한쪽 발을 들었다. 역시 오줌발이 비리비리해서 바람에 날린다. 말석이의 방뇨를 보고 긴장했던 탓에 거사의 신발은 뽀송뽀송하다. 거사는 노숙하게 몇 번 털어댄다. 중후한 범정 소리를 기대했지만 역시 짤랑이다. 거사는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하이 구대 부트눈. 말석이와 양순이가 일어서며 거사를 바라본다. 두 년놈도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안녕. 거사는 보았다. 두 년놈이 입은 편한 차림의 바지를 홈쇼핑에서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 땡땡이 가라의 몸빼 스타일 편한 바지였다. 두 년놈은 커플 바지를 입고 있었다. 순간 거사도 필히 양순이와 같은 문양의 바지를 하나 주문하겠다고 다짐한다. 3.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 양순이와 말석이의 사랑 노름에 낑가면 안 된다는 인식과 그들이 공유한 커플 바지에 동참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원치 않아도, 정녕 원치 않아도 내 마음은 금방이라도 손을 잡아달라고 내밀고 있다. 마음속 깊이 원하는 건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 양순이가 이미 거사의 영역에서 벗어났음을 알면서도 거사가 사랑하게 된다면 말숙이도 양순이도 그리고 거기에 낑간 거사까지 아무도 웃을 수 없다는 건 명확하다. 아직까지 정립하지 않은 양순이와 말숙이의 밀당이 내겐 전혀 안 보인다. 안 보고 싶은지 모른다. 두 년놈의 커플 몸빼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 녀석들은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서둘러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등 뒤에 양순이 낮은 인사말과 말쓰기에 높고 짧은 웃음이 뒤따라온다. 돌아서 나오는 길에 거사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만약 사랑이 삶의 상처라면 그 상처의 치료약은 무엇일까? 이 불편한 사랑이 종선역까지 가라면 왕기로 불을 밝히는 건 아닐까? 거사가 견뎌온 최근 10년은 눈물에 속한 날들이었다. 흘린 눈물만큼 행복할 수 있다면, 아, 울지 않으려면 사랑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역겹고 삶 자체가 역겨워질 때에도 세상은 푸른 초원과 빨간 꽃을 보여줬다. 들판을 가르는 새의 날갯짓과 초록을 흔드는 바람길에도 모두 사랑의 향기가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사는 이겨낼 것과 집착할 것의 경계를 정하지 못한다. 오늘의 보너스는 박이화 시인의 나이 포르노그라피라는 시입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나이 포르노그라피 박이화. 썩은 사과가 맛있는 것은 이미 벌레가 그 몸에 길을 내었기 때문이다. 뼈도 마디도 없는 그것이 그 몸을 더듬고 부딪고 미끌리며 길을 낼 동안 이미 사과는 수천 번 자지러지는 절정을 거쳤던 거다. 그렇게 철철 넘치는 당도를 주체하지 못해 저렇듯 덜큰한 단내를 풍기는 거다. 봐라, 한 남자가 오랫동안 공들여 길들여온 여자의 저 후끈하고 물큰한 검은 음부를. 그리운 연어라는 시집입니다. 애지 출판사에서 2006년에 발행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